생살전 시간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신과 모멘텀이 없다면 당연히 함께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리그 쟁탈전 시간을 통해서 이슈 전문가님께서 엄선한 종목에 대해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리그 쟁탈전 어떠한 종목으로 출전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평상시에는 원래 이제 대형주, 그다음에 중소형주 이렇게 하나씩 웬만하면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조금은 그래도 중장기적인 종목도 이렇게 같이 가져왔는데, 오늘은 조금은 가벼운 종목들로 가져왔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많이 빠지는데 또 이제 공략해드리는 종목들이 조금 답답한 흐름을 보이면은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조금 빠른 상승 가능한 종목들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리그 출전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리그 출전 종목 같은 경우는 야스라는 종목입니다. 뭐 이름도 생소하실 거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작하기 위한 장비 중에서 증착 공정 장비에 속하는 증착 시스템과 증착원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종목에 2대 주주로 있는 이제 회사가 LG 디스플레이인 만큼 직접적으로 그 영향이 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3조 3천억을 투자해서 설비를 갖다가 파주에 IT용 OLED 생산 라인을 갖다가 건설을 하고 있는데, 해당 생산 라인이 내년 상반기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런 만큼 말씀드린 대로 LG 디스플레이가 2대 주주인 만큼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 시장이 지금 침체기에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물론이고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애플까지도 OLED를 갖다가 패널로다가 쓰는 노트북을 지금 생산을 하고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연평균 39% 이상의 OLED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해당 종목 역시도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요. 27년도 애플 말씀드린 대로 전 제품을 OLED 패널 제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OLED의 수급이 쏠리는 만큼 OLED 관련주들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또한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린 대로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기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 비중이 매년 작년은 3.9%에서 27년도에는 23.6%까지 가파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수혜주로 야스라는 종목을 공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 상단 제가 공략을 적어온 가격보다 조금은 올랐는데 12,900원, 13,000원 근처까지는 매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은 올라서 일단 그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매수가 하단 12,000원까지만 잘 지지받으면 충분히 매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14,500원 잡고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11,500원 이탈하면은 박스권 아래로다가 깨면서 이탈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 지켜서 공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출전 종목은 야스였습니다. OLED 관련 주고요. 매수가는 12,800원에서 12,000원 잡아주셨는데, 지금 현재 구간도 매수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목표가는 1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으로 가격밴드 제시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그 출전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노란토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만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UAM 관련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관련주이고요. 한국항공우주라든가 대형주들 많이 있는데, 해당 종목은 앞에서는 UAM 관련주 자율
비행 관련돼서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원래는 컴퓨터 시스템 관련된 컴퓨터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 등을 판매하는 회사라서 왜 이게 그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주로다가 엮여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자회사 측에서 이제 그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돼서 이미 세계적인 드론 기업인 중국 DJI와 국내 공식 딜러로서 서비스와 마케팅을 협력하기로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해당 관련주로도 큰 상승이 이미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1월까지에서 상승이 나왔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종목이다. 다만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가 된 종목이다 보니까 현 위치에서 지지 잘 받으면 정말 최저점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도심항공 모빌리티 테마 말고도 PC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서 PC의 수요 증가와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익성과 재무 안전성이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관련 사업은 기가바이트, AMD 등 글로벌 컴퓨터 부품 업체와 제휴를 맺어서 국내에서 마케팅과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매수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략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종목만 안다고 해서 뭐 산다고 다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 역시도 바로 매수 뭐 진입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뭐 재료 호재 지금 말씀드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언제 공략을 해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런 시기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니까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